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신라의 10대 성인 마지막 편 제4장을 여러분께 낭독 공연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효와 의상, 원효와 요섭공주, 원효와 해공에 얽힌 일화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순서는 원효와 사파 예, 관계입니다. 다른 성인들과 여왕들도 잠시 잠깐 나오지만 오늘의 핵심은 사파의 사모곡인데 어머니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떻게 성인의 반열에 올랐는지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본 시작하겠습니다. 자장 나선다. 성인들 자장을 둘러싼다. 마지막 순 맨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다들 고맙소. 반주 시작, 노래 시작. 하나, 둘, 셋, 넷. 젓가락질이 틀렸어. 우리가 가락을 졌지. 백성 가운데 한 사람 지휘한다. 백성, 노래, 자장, 자장, 자장율사를 부른다. 자장 자장 자장율사. 진평왕 32년 서기 590년에 태어난 신라 10성 가운데 마지막 승려. 성은 김씨, 이름은 선종. 자장 자장 자장율사. 진골 귀족의 아버지는 소판무림. 부모가 관음보살께 기도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태어난 기쁨도 잠시. 자장 자장율사. 어려서 부모가 죽은 충격으로 깊은 산에서 고행 끝에 깨닫고 무열왕 원년 서기 654년에 입적한. 자장 자장 자장율사.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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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백성 나선다. 자장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신라의 난국을 풀 때다.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에 밀리고 당나라 태종은 신라 임금이 여왕이라고 놀리니 대왕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지금은 선덕여왕 때다. 고국으로 돌아가자. 백성의 마음이 한데 모아지려나? 신라는 부처와 인연이 깊은 불국토입니다. 석가모니 불보다 먼저 가스불이 신라에서 설법했는데 황룡사에 있는 가스불 연좌석을 보면 알지요.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탑을 여러 군데 세웠고 저 황룡사 구층탑을 보십시오. 백성 황룡사 구층탑을 밀고 온다. 이 멋진 탑을 누가 세웠지? 제가 선덕여왕께 말씀드려서 시작했습니다. 백제의 장인인 아비지는 뭘 했고 탑을 설계하고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백성 읍조린다. 자장은 석가모니의 제자인 문수사리가 신라 동북방에 머무른다고 믿고 말년에 문수사리를 만나려고 오대산으로 간다. 신라는 부처가 대대로 머무르는 불국토이며 불국토를 다스리는 왕실은 성스러운 곳이라고 믿었기에 자장은 신라 왕실이 석가모니족이라는 진종서를 만들고 선덕여왕과 진흥왕, 진평왕을 전륜성왕으로 받든다. 백성 가운데 한 사람 선덕여왕으로 분하며 나선다. 자장율사를 대국통에 임명하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이다. 황룡사를 중심으로 교단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승정기구를 정비하십시오. 통도사의 율법을 지키는 계단을 두고 승려들에게 계를 주십시오. 당나라와도 더 사이좋게 지내야겠지요. 관리의 복장을 당나라 풍으로 하고 당황제의 연호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신라의 힘이 뻗는 쪽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백성 모인다. 선덕여왕은 다시 백성 속으로 들어가고 백성 가운데 한 사람 진덕여왕이 되어 나온다. 대왕, 불교를 더 받드십시오. 신라 제28대 진덕여왕이다. 과인은 당나라 태종처럼 유교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요. 당나라가 하면 신라도 해야지요. 큰스님, 이제 유교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때입니다. 불교도 나도 정치 따라 세월 따라 가는구나. 진덕여왕 들어가고 백성 가운데 한 사람 무열왕으로 분하며 나선다.
난 태종 무열왕. 시호는 왕이 죽고 난 뒤에 받음으로 스스로 부를 수는 없지. 신라가 왕실을 새롭게 여는 첫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서기 654년. 얼끝이 왔어. 어딜 가려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요. 오대산으로 갑니다. 정우는 해처럼, 낙엽처럼 사암도 순식간에 사라지니. 자장 물러나며 서서히 그 자리에서 굳는다. 백성 읊조린다. 자장이 죽자 신라 불교가 바뀐다. 고대가 끝나고 중대 불교가 시작된다. 자장이 지은 책으로는 아미타경수, 아미타경의기, 사분율갈마사기, 십성율목차기, 관행법,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마치는 인사를 할 차례요. 백성이 관객을 가르키자 사파 참다 못해 나선다. 아무리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듣더는 안 되겠소. 누구? 신라의 십성 가운데 한 사람은 왜 뺐소? 그게 누구냐니까? 나요, 사복. 사복이라곤 없는데? 사파가 사복이요. 어허, 왜 자기 소개를 안 했지? 시켜줘야 하지요. 차례가 되면 알아서 나와야지. 시간이 다 됐으니 한마디만. 평생 못한 말 여기서 다 할 거요. 사파 퍼질러 앉는다. 여보게 사복, 하늘이 무너져도 할 말은 할 거요. 에필로그로 처리하자. 이걸 비추면 되려나? 백성 스크린에 사파의 행적을 비춘다. 경주 만선 북리에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파. 12살이 되도록 말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해 뱀처럼 배로 기어다닌다고 사복이라고도 불렀다. 뱀사 엎드릴 복. 사파 뱀처럼 몸을 밀며 다닌다. 사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고선사에 머물고 있던 원효를 찾아간다. 옛 경전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냅시다. 원효 나선다. 경전을 싣고 가던 암소라니. 어머니시구나. 원효 축원한다. 태어나지 마라. 죽음이 괴롭다. 죽지 마라. 태어남이 괴롭도다. 말이 깁니다. 이 원효의 말을 뭘로 알고? 그렇다면 자네가 한번 해보겠나? 나고 죽음이 다 괴롭다. 오호, 그 괜찮습니까? 그렇다 말다. 사파와 원효, 사파의 어머니를 장사 지낼 구덩이를 판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하셨네. 지금 그 같은 사람이 있어 연화장 개관으로 들어가네. 연화장 개관, 비로자나불이 사는 장엄한 세상을 말한다. 사파 풀뿌리를 뽑고 어머니를 업은 채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땅이 흔들린다. 구덩이가 저절로 묻히면서 땅과 하나로 합쳐진다. 어머니! 어머니! 성인과 백성 모두 합장 어머니의 무덤을 더듬으며 땅 속으로 절을 한다. 붙박여 있던 다른 성인들도 일어나 노래 여기에서 저기로를 부른다. 백성 무대와 객석의 공간을 넘나들며 함께 노래한다. 잠자는 용이 진리를 모르랴. 12살까지 말 못하고 걷지 못해도 원효 앞에서도 사복은 알았어라. 진리는 높아 보여도 달콤한 말 아니라 주머니 속 송곳처럼 드러나는 것. 나고 죽음이 다 괴로워라. 죽음을 기린 곡조 이다지 간단해도
윤화장 계관 끝없이 넓고 장엄하니 영원 앞에선 나고 죽음도 소용없어라. 삶은 순간이니 열반에 드는 이 자리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보여주마. 우리가 사는 여기는 노래와 춤의 세상. 아픈 마음 멈추고 저연히 그 길 갈 뿐. 이쪽에서 저쪽으로 우리 건너가리니. 10대 성인이 금당예의 제자리로 돌아가 첫 장의 소상의 모습이 될 때까지 절은 점점 관객을 향하고 백성들은 완전히 경계를 허문다. 네, 오늘 신라의 10대 성인 어떻게 보셨는지요? 물론 여기에서 빠진 원광스님이나 또 그 외에 여러 구법성까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연스님의 생각으로 기술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해석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은 해주신다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